모발이식전 예방적 항생제 꼭 써야 할까요?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미용 수술할 때도 우리가 어쨌든 염증이라든가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적 목적의 항생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모발이식은 사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모발이식 자체가 감염이 좀 적은 수술이에요. 모발 자체에 줄기세포들이 좀 들어있어요. 모낭 옆에 이제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들이 어떤 그런 염증을 우리가 이겨낼 때 쓰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세포 괴사 같은 게 생겼을 때 우리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입하기도 하죠. 모낭 자체가 이식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거에 강하고 두피 자체가 염증이 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궤양 치료에 있어서 모발을 이식했을 때 그 궤양이 치료되는 것도 있었죠. 다리나 이런 팔 같은 게 궤양이 생겼을 때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자체가 항생제 사용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마 고형물 들어가 있는 근처에 이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이 타고 들어가서 혹시 이마 고형물을 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주위 이제 동료 의사 선생님한테 간혹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고형물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심내막염이나 인공관절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감염 생기면 좀 관절을 뺀다던가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번 예방적으로 써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있다. 두피염이 되게 심한 경우, 지루성 두피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써서 좀 가라앉히고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수술 전 항생제 투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수술 전 항생제가 필요한 수술은 아니고 모낭 자체가 굉장히 회복에 강한 성분으로 구성된 모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거.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항생 물질이 돌고 있으면 세균도 더 잡을 수 있고 좋겠지만 항생제도 부작용이 있죠. 이게 부작용이 아니부자가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인데 모든 약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방 목적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먹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저는 항생제를 드리진 않고 수술 후에 좀 드리는 편이고 수술 후에 워낙 많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굶진 않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뭐 다치거나 했을 때 항생제를 안 먹으면은 이렇게 뭐 고름 나오죠. 근데 그거 짜고 이러면 대부분 잘 안 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방어력이 약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건강하면 웬만한 세균들은 다 방어해냅니다. 백혈구들도 잔뜩 있고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드시는 거는 굳이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드실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해도 잘 납니다. 잘 나고 수술 잘 되기 때문에 예방 목적 항생제는 저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방적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모발이식을 받기 직전까지 두피에 염증이 심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비절개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절단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가 깔끔하게 잘리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예방적 항생제라든지 또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염증을 최대한 억제한 후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예방적 항생제를 미리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